여러분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펄어비스를요, 24만 원에 10%거든요. 24만 근데,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 그럼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네. 아유, 기억도 없이 한참 됐어요. 근데 네, 작년에 이 종목이 좀 잘 갔었거든요. 하여간 작년은 아니고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아, 게임즈가 한참 잘 갔었는데,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이 중국에서 또 호재 이슈 들려와서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님께 이 종목 잘 가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네. 네. 바로 감명근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펄어비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매일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네.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방송이라서요. 아,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전화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저희가 좀 전화가 좀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으세요. 네, 저만 많은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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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크게 고민은 일단 조금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크게 수익이 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게요. 그게 대해서. 아, 저기 매수가까지만 와도 할아버지 하겠네요. 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네. 설명과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좀 네, 들어보세요. 네. 일단 뭐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다 알려져 있고 검은사막 시리즈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혹시 시청자님 게임은 안 하시죠? 그죠? 네, 게임은 안 하죠.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뭐 물론 검은 사막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걸로만 이제 뜨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꽂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쪽으로도 진출하면서 원래 이쪽 콘솔 게임 매출 비중이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그 매출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본격 진출하면서 앞으로 또 향후 또 매출은 어느 정도 더 좀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 글로벌에 대해서 좀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도 지금 봤을 때 혹시 1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네. 무슨 날이세요? 제 생일은 아닌데? 이거 발표해야 하는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동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백스코에서 이제 지스타 2019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게임주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뭐 다양한 뭐 얘기들이 나오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온갖 그 재료나 그런 것들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 어감까지 좀 지켜 어쨌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고요. 네네. 올해 뭐 실적도 좋아요. 예상 영업이익 한 2,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실적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뭐 중국 판호 개방 아직까지 지금 그 개방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아마 네. 좀 그때 당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 수급을 보시면요. 아, 외국인들은 꾸준히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또 기관이 좀 최근 들어 좀 매수세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8월달 이후로부터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앞에 보시면 뭔가 산이 하나 뚝 보이시죠, 여기에? 예예. 이때가 대략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잖아요. 이때도 네네. 똑같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처럼 보유하고 있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예. 훅 떨어졌어요, 조정 없이. 그러면 이때 팔아야지 하면서 갖고 계신 네네.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러니까 네네. 보시면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수요일이죠. 이때 한번 살짝 테스트했다 결국 또 음봉 맞고 떨어졌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평선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22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 돌파는 할 것 같다. 왜 아까 좀 출시 또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신작 혹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들어서 25만 원대 보시면은 수익은 내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실 거는 같고요. 그래서 네. 25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25만 원대까지.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막 늘리지는 마세요. 이 종목 좀 무겁다 보니까 지금 10%밖에 안 되시지만은 굳이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인데 좀 조정을 받거나 대략 한 2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아마 10% 정도 또 비중을 한번 채워보세요. 왜 그러면 평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아마도 전고점 자립하는데 거기서 아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방향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과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8만 7천 원대 있습니다. 18만 7천 원대를 이탈하면 추세 이탈 가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탈하지 않는다. 대신 20만 원대 내려가면 추가 매수는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전문가님. 네네네. 24만 원. 그 25만 원 올라면 얼마나 올? 아 기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요. 올 연말 중에는 올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찍으면 저도 여기 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걸 바라시는 것보다 향후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 대응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25만 원 잘 가는지 지켜보시면서 혹여라도 20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거기서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도 잘 기억해 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펄어비스 풀어봤습니다. 문자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인 천사, 고민 종목 골라주세요. 네, 1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11월 1일 첫 거래일, 오늘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풀어가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윌비스 나노캠텍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세아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700원이고요. 비중을 80%나 담으셨어요. 장기 보유가 고민 중이신데 오늘은 4,175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최병진 전문가님, 아세아텍 어떻게 보세요? 아세아텍 남북경협주로 쭉 유명한 기업입니다. 남북경협 이슈가 있거나 북미 실무회담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은 급등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대를 보면은 최근에 저번 달 말에 어떻게 보면 북미 실무회담이 있다 보니까 상승 추세로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좀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한번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은 게 지금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한번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북미 관계에서도 좀 개선 여지가 한번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되 목표가로는 한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5천 원에서는 꼭 정리하신다. 비중을 더 못해도 절반 이상 낮추신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져온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요. 네 글자입니다. 그림자 마스크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우리가 아는 그 마스크 아니고요. 바로 반도체 사업에 쓰이는 그림자 마스크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감염근 전문가의 종목 네 글자인데요. 내년에는 얼씨구 지화자 좋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염근 전문가님 너무해요. 어쨌든 네 글자. 지화자 좋다에 한번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추천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 수익률 잘 주시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픽셀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매수가가 만 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플리즈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4,715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감염근 전문가님, 픽셀 플러스 어떡하죠? 네,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 그냥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들어 뭐 자동차용 카메라나 뭐 그 렌즈나 이쪽까지도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뭐 향후 전망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술 력도 좋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살짝 상승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꼬리를 달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손실이 좀 크신데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기왕이면 그때까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어느 정도 4,400원, 4,500원으로 하죠. 4,500원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장기 평등 때가 보통 6천원 이렇게 7천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그러면서 역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원대에서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7천원대 가면은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 매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픽셀 플러스는요, 이 7,000원대 가면을 교체 매매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입니다. 지금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지혜 천사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민되시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예, 삼성전기 우요. 삼성전기 우선주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45,400원. 매수 가격 45,400원에 혹시 비중은 얼마나 두셨어요? 한 10%인가 그렇게 돼요. 비중 10%. 네, 삼성전기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이 종목 중에서는 좀 성장주로 또 뽑히고 배당주 매력도 있고 해서 좋은 이야기들 들리고 있긴 한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진단 받아보면서 시청자님께 좋은 전략도 챙겨드릴게요. 예. 네, 재병진 전문가님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우선주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네, 그 매수 단가를 보면은 최근에 한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아니, 전에 샀다가 네네. 물 좀 타고 그래가지고 좀 아, 그러면 본전이 제가 또 조금 팔려고 그러니까 또 네네. 도로 또 조금 내리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매수가가 많이 높아지셨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팔기보다는 얘는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네. 업황 개선 여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MLCC나 그래서 MLCC라는 게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랑 이런 가전 제품 있잖아요. IT 가전 제품들 예. 관련 뭐 한 컵에 뭐 1억을 한다나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막 납품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좀 눌림 구간이 생기면서 뭐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즌이 내년에 약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이 한번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대장주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본주 삼성전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 네. 또한 이제 목표가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 13만 원까지 볼 수 있어서 이 네. 종목 또한 5만 원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가시면서 배당이 나오니까 보유하시면은 배당도 네. 한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주당 한 천 원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한 1,300원 정도 나오면은 그것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수익도 한번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넘기고 연초까지 가져가라고요? 네, 연초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 게 뭐 트리플 네. 카메라나 요즘에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 탑재가 되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도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뭐 안테나나 5G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5G 상용하면서 또 투자권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면 한번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런데 연말에요. 혹시 뭐 그건 대주주 물량 그거 뭐 파는 거 없어요? 그런 건? 네, 그런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네. 꾸준하게 뭐 실적 기대감이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이 종목이 이제 그 관련 섹터 있잖아요. 섹터에서 대장주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좀 관련 업종이나 관련 주식들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좀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수익도 챙기시고 또 배당도 잘 챙겨보시면서 아유, 좋은 결과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불안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우선주 알아봤습니다. 문자함 다시 넘어갈게요. 재인천사.
네, 문자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실 때 비중, 종목명, 매수가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걱정돼서 처음 상담 요청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넷인데요. 양자 섹터잖아요. 비중 15% 담으셨고요. 매수가가 15,244원이라고 합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종가 볼까요? 13,350원입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우리넷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우리넷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손실을 덜 볼까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통신 장비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구글에서 이제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논문도 발표하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합 전송장치가 있습니다. 그 실적 모멘텀 때문에 이게 상승을 이어주고 있고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드리자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는 하시되요. 12,000원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중간가 12,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16,000원을 넘어서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까지만 삼으시고요. 이쪽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음 보유하시면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넷 목표가, 손절가, 대응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조 힌트 드려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그림자 마스크를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종목은요. 감염근 전문가의 종목 네 글자입니다. 내년에는 얼씨구 지화자 좋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도 네 글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화자에 한번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한번 볼까요? 매수가가 18만 원이고요. 비중을 20% 담으셨네요. 오늘은 20만 1,000원입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병진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앞으로는 어떡할까요? 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고 있다. 다시 한번 3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 심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1단계 합의권이 이번 달 중하순 정도로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차원으로 주가가 형성되는데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못해도 절반 정도는 수익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미중 안전하게 가신다고 하면은 전량 정리하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은 관련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들어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윌비스 이건 풀어볼까요? 매수가가 1,485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일단은 윌비스 보면은 1,3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윌비스 도와주세요. 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취업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뭐 윌비스 뭐 에듀를 비롯해서 나무경영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윌비스 종속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 관련주로 뭐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 지지난주죠. 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위에 조정 이후 다시금 지금 반등을 조금씩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단기 변곡점이거든요. 1,300대를 이탈하면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되시고요. 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580원에 1,600원은 하죠. 1,600원대 단기 매물이 있습니다. 1,600원대 일부 수익 실현 하시고요. 만약에 단기 매물이 저항 받으면 이때 전량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윌비스 가격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내일 보너스 상담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11월 뜨겁게 달궈줄 종목들도 공개될 텐데요. 잠시 후 수익 해결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